왜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방송을 안 올까? 왜 개보건은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계속 시그널을 보낼까?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거예요. 누구는 그래요. 야, 그 형수님 정말 그 기분 나쁘시겠다. 야, 그 와이프 되는 사람 엄청 기분 안 좋겠다. 안 좋아요. 그러니까 네 생각이세요. 저는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모자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 손과 몸이 닿는 한 마음과 몸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도 그걸 알고 있어서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타격이 없습니다. 시청자분들이 그 보통 이제 나이대가 좀 이제 다 차서 제 방송이 제가 26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횟수로 12년이고 연도로 치면은 11년 전? 그때 당시에 이제 중학생이었고 뭐 고등학생이었고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20대 막 중반 이렇게 돼요. 그때 제가 26대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저처럼 나이가 좀 있으면서 방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. 20살 지나서 3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데였는데 인터넷 방송이라는 시장이.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 한 5년 뒤 4년 뒤에 막 유튜브들 막 엄청 잘 되고 막 그러면서 회사 다니시던 분들 끼 있던 분들 그런 분들도 막 회사 그만두시고 이제 막 유튜브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나이대가 막 천차만별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인터넷 방송한다 그러면 애들이나 하는 걸로 치부하고 완전 비웃음 당하고 그랬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죠. 저는 직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26 먹고서 직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여튼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저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편하게 방송을 보러 들어왔던 친구들이 20대 초반 뭐 이랬던 친구들이 저랑 나이대 비슷했던 친구들이 이제 3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이 되면서 슬슬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 결혼을 하게 돼요. 뭐 군대 갔다 형 군대 갔다 올게 제가 생방송으로 많이들 친하게 그렇게 지내니까 생방송에 들어와가지고 형 나 이제 군대가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갔다 와라 군대 갔다 오는 거야. 군대 갔다 오면 다행이야. 군대 갔는데 철이 바싹 들었어. 내 미래는 여기 없다 탁 웃어. 이제 컴퓨터 다 끊고 그냥 완전 빡공해가지고 일하러 가고 막 이러는 친구들도 많아요. 한 10명 가면은 그 중에 한 3, 4명만 돌아오고 한 6명 정도는 생방 불명이. 그렇게 해서 왔어. 돌아온 친구가 3명에서 4명 정도 와. 그러면 매일매일 아침에 뭐 점심에 이렇게 같이 방송 생방송하고 있고 이럴 때 막 얼굴 보면서 얼굴 본다는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어요. 저는 얼굴을 보는 느낌이거든요. 아이디가 이렇게 써있고 자주 들어오는 아이디들이 이렇게 보이면 얼굴 대고 있는 느낌이라 저는 10년째 이걸 하고 있으니까. 그 맨날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서 방송 채팅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형 나 좋은 사람이 생겨서 결혼할 것 같아. 나 뭐 저거 하러 가. 인사하러 가. 뭐. 아 그래야 축하한다. 초반에는 그랬어요.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형 나 이제 결혼할 것 같아. 그래 야 축하한다. 야 어디서 결혼해? 막 이러면서 확 물어보고 막 열렬히 축하해줘. 안 와. 그러다가 한 1년 2년 있다가 잠깐 들어와. 형 아직도 방송하고 있네. 나는 계속 방송하고 있지. 잘 지내니? 이러면. 형 난 잘 지내. 안 와 그리고. 내가 봤을 땐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와요. 자 이게 현실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제 방송은 여성분이 3%가 안 돼요. 여성분이 3%가 안 되고 한 2% 정도밖에 안 돼요. 유튜브 포함입니다. 유튜브도 그렇고 생방송도 그렇고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여자가 2%밖에 안 돼요. 우선 남자애들 위주로 우선 얘기를 할게요. 군대를 갔다 오면은 남자들이 학교 다닐 때보다 내가 자랄 때보다 엄청나게 그 압축되어 있는 과도기가 한번 확 오는데 그게 언제 오냐면 20대에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시작으로 진짜 환경이 후후 계속 바뀌어요. 이게 무슨 얘기냐. 첫째 뭐 대학교에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대학을 갔어. 대학교 갔을 때 첫 번째로 환경이 바뀌죠. 그 다음에 군대를 가면서 환경이 또 바뀌어요.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회사 다니면서 환경이 또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하면서 환경이 또 바뀌어요. 여자들이랑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군대 빼고는 뭐 차이가 거의 없지만 중간에 텀이라는 거 없이 그냥 훅훅훅훅훅 계속 바뀌어요. 한 1, 2년에 한 번씩 계속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. 그런 환경이 바뀌는 그 한 가운데에 있으면 방송 볼 시간이 없어.
솔직하게 말하면 그 안에서 방송을 보고 있다? 그 사람은 정말 방송을 취미로 보는 사람이에요. 이 방송을 통해서 심심함을 달래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좀 위안을 삼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뭐 정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재미 때문에 틀어놓는다든지 뭐 아니면 심심함을 달래고 막 조용한 게 싫어서 누가 막 줄줄줄 계속 말했으면 좋겠어서 틀어놓은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막 변하는 와중에 부한테 허락받고 돈의 형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다 개인으로만 변하는데 다 나를 중심으로 개인으로만 변하는데 결혼을 하면은 내 중심이 사라져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여자도 여자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남자도 남자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. 둘이 결혼을 하면 둘이 결혼을 하면서 가운데 교집합이 생겼는데 그게 중심이 돼야 돼요. 내가 만약에 남자인데 경제권을 많이 들고 있고 내가 뭐 힘이 더 세서 내가 힘을 더 갖고서 쥐고 힘들겠다. 여자가 뭐 경제권을 더 많이 들고 있고 힘이 더 강해서 쥐고 흔들겠다. 막 집안이 더 좋아서 쥐고 흔들겠다. 그 둘 중에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 결혼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. 항상 중심을 맞추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대화할 때 중앙이 돼야 되는 부분은 서로를 교집합으로 놨을 때 그 가운데 모여있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놓고서 생각을 해야 돼요. 그게 제일 높아. 우리의 결혼 생활, 우리 결혼이 제일 가운데에서 제일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있는 남자와 여자가 양쪽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다가 하나씩 거는 거야 그냥.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. 결혼 생활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. 근데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. 아침에 이제 결혼을 형이 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?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는데 결혼을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툭 까놓고 얘기할게요. 결혼하면 제 방송 안 와요.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제 방송 안 보는 분들은 다 결혼하세요. 근데 제 방송 보는 분들은 결혼하지 마세요. 시청자 다 빠져. 만약에 제 시청자들이 군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했다. 지금 저 생방송에서 한 10만 명 건드리고 있었어요. 다 날라갔어요. 어디로? 군대. 철들어서. 결혼으로. 자기 가정 꾸리로. 물론 뭐 10만 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 1만 명 정도는 보지 않았어요. 다 빠져나가. 물론 모든 인터넷 방송이 다 그러겠지만 제 방송이 유독 그래요. 왜? 나이가 제가 조금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 치고는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고 적은 편은 아니에요. 중간도 아니고 좀 많은 편에 속해요.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 중에 좀 많은 편에 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려고 뭐 조언을 얻으려고 이렇게 와서 시청자분들 중에 막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 질문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뭐 제가 살면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언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즘 뭐 대한민국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없고 아기를 뭐 다들 안 갖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다른 분들은 다 결혼하시고 다 아기 낳으세요.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만큼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왜 개보건은 시청자들한테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러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유바